안녕하세요. 작가 김근태입니다. 이제 흰색으로 된 오일 칼라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품의 전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아무래도 그 오일 칼라라는 거는 그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그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데, 첫째는 뭐 마르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또 물감에 그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은 그게 그 갈라짐 현상이 있다든가 또는 그 변색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 물감을 그 선택하는 거라든가 또는 그 믹싱하는 것 같은 것들은 그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그런 그 전개 과정들을 보여줘서 뭔가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혹시 유화를 집에서 이제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실행에 옮겨시고 싶은데 당부 말씀은 이 유화 물감이 이 냄새가 건강에 이렇게 좀 영향이 좋지 않으니까 꼭 환기를 잘 하시면서들 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. 또 이 화이트 흰색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굉장히 그 되고 이렇게 버터처럼 뻣뻣한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컹해가지고 그 농도가 아주 옅은 물감들인데 그거는 그 그리시는 분의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자체 기름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린스드나 또 테레핀 같은 건 활용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흰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차가워서 조금 냉정해 보인다고나 할까 맛이 없죠. 그래서 약간의 그 백색이지만은 블랙이라는 게 살짝 들어감으로 해서 더 흰색다워질 수 있는 거죠. 요건 이제 몇 번들 해보시다 보면은 그 양을 얼마나 섞는지는 이제 누구나 다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. 로시에나라는 색이 조금 요걸 섞으면은 그 백자에 가까운 색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색도 색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거죠. 살짝. 이 유화 물감은 이게 믹싱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. 그렇다고 뭐 종일 그냥 방아 돌리듯이 종일 돌리시면 안 되고 요 정도 뭐 충분히 이게 지금 잘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흰색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옆면에 이렇게 그 제가 자주색을 미리 칠해 놨듯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 삶의 흔적들 그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. 그건 어떤 이제 칼라로 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. 괜찮겠습니다. 이 두껍게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붓으로 하는 것보다는 붓은 나중에 처리를 하고 이런 이제 그 철물점에 가는 이제 헤라를 그 고무 헤라를 그 활용을 해도 뭐 좋습니다. 거치니까 붓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
터치를 이제 이렇게 내줍니다. 흰색서부터는 적어도 물감을 좀더 양을 많이 해서 요마침에 놓고 이제 이 붓으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한번 칠한 위에서 이제 또 이제 두께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. 좀 뾰족하죠. 우리 삶이 참 뾰족해요. 뾰족하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. 끝냈습니다. 제가 오늘 이게 작품을 이게 추상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제 작품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추상 미술이 이게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가 근접할 수 없다 이런 세계가 아니고 그것도 깊이 이렇게 만나 한번이 친해지고 만나면 그 깊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그참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정신적인 어떤 기쁨, 어떤 그 삶의 보람들, 또는 그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 격조 높은 그런 세계를 열어줄 거라고 의심, 믿어 마지 않습니다.